여러분, 이번에는 명절과 관련된 단어를 배울 건데요. 한국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명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설날도 있고 추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인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 관련 어휘 첫 번째입니다. 세배를 하다. 세배를 하다. Like 자오응할 때. 덕담을 하다. 덕담을 하다. 거춤융러이또때. 떡국을 먹다. 떡국을 먹다. 안 떡국. 여러분, 여기 있는 떡국은요,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중요한 전통 음식입니다. 베트남에선 무얼 먹죠? 네, 반증을 먹죠.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을 쌀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국물을 내서 우리가 먹는 건데요. 그 맛은 맵지도 않고요. 짜지도 않고 딱 먹기 좋은 따뜻한 국물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떡국을 꼭 먹어보세요. 자, 다음. 세뱃돈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세배를 했죠? 그러면 우리 세뱃돈을 어른들이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뱃돈. 세뱃돈. DLC.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줍니다. 너무 좋죠? 설빔을 입다. 설빔을 입다. 맞고 나올 때. 다음은 설 관련 어휘 두 번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남머이 니우 행복. 만수무강 하세요. 만수무강 하세요. 거춥저 엄바 솜증터. 소원 성취 하세요. 소원 성취 하세요. 거춥반 낫득 모이디오 몽득.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 춥마이크에 까남.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요, 보통 설날에 친척들, 어른들께 드리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함으로써 서로 덕담이라는 것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추석 관련 어휘 첫 번째입니다. 차례를 지내다. 차례를 지내다. 람레의 꿈도 띠엔. 송편을 빚다. 송편을 빚다. 난 방송편. 자, 여러분, 송편은 뭘까요? 그렇죠, 한국 전통의 떡 이름입니다. 추석에 주로 먹는데요, 쌀로 만든 떡 안에 여러 가지 곡식을 넣어서 먹는 떡입니다. 이 송편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석 때 이 송편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벌초를 하다. 벌초를 하다. 따오모. 보름달. 보름달. 창잠. 여러분, 우리 이 보름달 보면서 뭐 하죠? 그렇죠, 소원을 빌죠. 한 해 잘 지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다시 오는 새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소원을 빌기도 해요. 자, 보름달입니다. 햅쌀. 햅쌀. 가오모이. 다음은 추석 관련 어휘 두 번째입니다. 햇과일. 햇과일. 화과머이. 햇곡식.
곡식. 꽃 뭐이? 자, 이번에는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네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이 말은요, 한가위는 추석이죠. 한국의 추석은요,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정말 많죠. 그 풍성한 한가위처럼 한 해가 똑같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아니고요. 그냥 덕담처럼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요 밑에 베트남어는요.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헌 컴겜 축론 숭툭 니은 무아 중투 라고 번역을 해놨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따라해 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자, 여기서도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도 서로서로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해주는 덕담입니다. 자, 어떻겠죠? 한가위는 풍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는 뭔가 풍성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축무와 중두 띵붕. 자, 여기까지 설날과 추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은 회 선생님과 문법 공부하시고요. 대화 내용도 듣고 다시 한번 선생님과 대화 내용 짚어보도록 할게요.